오늘은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우리 가족이 먹고 건강을 지키는 그런 음식에 대해서 부족하지만 저의 경험담을 얘기를 하겠어요. 나를 한 15년 가까이 나의 블로그 시절부터 찾아와서 계속 나한테 내 글을 그것도 블로그가 방해를 쳐서 없어지면 또 다른 다음에서 네이버로 오고 또 네이버에서 유튜브로 와서 늘 나를 응원하고 내 글을 좋아하는 그 나의 사랑하는 팬을 위해서 젊은 팬이에요. 애기 젊은 아이를 키우고 있는 젊은 팬을 위해서 내가 내 경험을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데는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고 몸이 무거운 것은 몸이 체질이 지금 산성화돼서 젖산이 온몸에 축적돼서 피곤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해 산성식품과 또 이렇게 야채로 주스를 갈아먹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